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은 정청래가 현역 의원으로 있는 마포 을에 함경운 전 민주화운동 동제회장을 공천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고향에서 횟집을 경영하면서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을 저격해왔던 함경운 전 민주화 동제회장, 지금 현재 회장입니다. 과거에 운동권을 했고 삼민투위 때 미문화원을 점거해서 농성을 벌였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쪽 지역의 정치권에서 노크도 하고 출마도 해봤지만 실패하자 고향에 내려가서 횟집을 경영하면서 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직접적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선전 선동에서 많은 비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운동권에서 돌아서서 자, 운동권의 실체가 어떻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정영환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이 함경운 민주화 동지 대표를 서울 마포 을에 우선 공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마포 을은 정청래가 민주당의 현역으로 있고 정청래는 3선입니다. 자, 그래서 정청래가 앞으로 계속해서 마포를 기반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이게 지금 개딸당이 됐다, 뭐 이재명 당이 됐다 하는데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재명을 옹호하는 그야말로 이재명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지금 부상한 사람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자, 이 함경운 회장은 전북 군산 출신입니다.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자, 86 그룹의 운동권 대표적인 인물이었지만 자, 지난해 민주화 운동 동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자, 이 민주화 운동 동지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자, 가짜들 말고 민주화를 참칭하는 세력들 말고 그래서 운동권 기득권 청산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2016년부터 횟집을 운영했고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면담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청래는 잘 아시다시피 이 과거에 이 운동권 미국 대사관의 방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구속됐고 자, 그래서 이 학원 강사로 해서 돈을 벌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정청래가 국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야말로 이 상식에 반하는 억지 떼서는 이런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딸랑딸랑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수호 이 대장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앞에는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항마란 여셨다가 사천 논란이 일면서 또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이렇게 뭐 말이 앙테나 뜨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300만 원 파우치백 관련해서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본인이 나중에 부담을 느끼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김경률은 지금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인물인 이 함경운 기본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지금 제야 좌파들을 공격하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자, 올해 64년생이니까 59세입니다. 자, 함운경입니다. 함운경. 자, 과거에 보니까 지금 전북 군산제일중, 군산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국회의원,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관악갑 선거구에 출마한 적도 있었고 그때 3위로 낙선했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국민승리 21 관악동작지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98년도에 군산으로 내려가서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천년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자, 그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무소속으로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그 이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강봉균에 밀려서 탈락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2018년도에는 네모 선장이라는 수산물 가게를 군산에서 열었습니다. 자,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그때 후보를 지지해서 자, 많은 악플 세로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6월 달에는 국민의힘 초청으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산물 가게를 운영했던 대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2021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률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자, 이 자영업을 하면서 고용주가 돼 보니까 가게 매출이 늘어야 직원들 월급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월급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야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래,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라고 착각하고 있다. 생계보장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닌 사회복지 문제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확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의도가 선하면 항상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훌리건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가 중요한데 정치권의 인력은 너무나 약하고 실력 부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 하다못해 민심이라도 제대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자신의 색깔별로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조국은 서울대학교 동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2019년 조국 상태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미쳤나?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함운경은 본인의 발언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권 세력에 있어서 반일 감정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하고, 야당의 오염수 괴담은 정치적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싸움이다. 일본 국민들 대다수 차지하는데, 일본 국민들도 대다수를 지지하는데, 유독 한국 특히 작영과 야당 운동권 출신 세력들 사이에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질서 없는 싸움에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세력은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경력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명예와 역사성을 인정받는 자부심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광려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상을 바라고 민주화 투쟁에 운동에 투신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너는 그때 뭐 했냐고 타인을 질타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이 함운경 씨가 지금 마포을에 정청래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정청래 지금 뭐 운동권이라기보다도 기득권, 운동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 민주화 투쟁을 훈장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아닐까. 여기에 지금 함운경을 공천했습니다. 물론 이 함운경 또는 이 김경률 모두가 좌편향 운동권이었다가 지금 돌아섰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돌아섰는지는 앞으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개별 의원들을 찾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갖다 놓고 보니까 좌편향에서 우편향까지 쭉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 이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말하자면 이재명 중심으로, 이거 뭐 좌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야당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막가파식의 그런 이 범죄 정당 비슷하게 돼버린.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일찍이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기가 이제 좌파 정당으로 다시 거듭날 경우에. 자, 그래서 지금 김경률이나 함운경 씨가 제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앞으로 검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야당을 때려잡는 게뭐 우선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자, 이이제이 좌파는 좌파로 잡는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당 안에 이런 인물이 들어와서 나중에 당의 정체성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공천을 했다고 하니까 이기고 볼 일이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니까. 그 다음에 자유 대한민국 우파 세력으로 거듭나는 국민의힘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